우리 집 고추. 뭐가 잘못된 건지 밑에 누렁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. 요게 물을 많이 줘서 그런 건지 누렁잎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? 어떤 나무는 괜찮고 어떤 나무는 노랑 이파리가 생기고, 요게 왜 그런 걸까요? 내가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합니다. 어떤 나무는 노란 게 생기고, 노란 이파리가 생기고, 어떤 나무는 노란 잎이 안 생기고, 그래는 원인이 뭘까요? 일단은 인증샷 찍어 봅니다. 야간 주고 키우려고 그러고 보니까, 야간 주고가 아니라 약덜 주고. 남세번줄때한 번만 주고, 남 여섯 번줄때두 번만 주고. 그리해서 고추를 키워보려니깐. 인증샷 찍었습니다.